네, 시청자 여러분들, 슈팅스타 2부 쇼미더 스타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증시, 또 2부 전문가님들은 수익률로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또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기대해 볼 거거든요. 네? 앵커님도 기대하고 계시죠? 아우, 그럼요. 누구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단타장의 앵커님, 근데 이제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지금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주들이 또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곡물주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나더라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곡물주가 오늘 또 한번 움직여줬는데 곡물주의 향방을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곡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관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과거에 이제 중동에서 이 원자재 가지고 또 원유 가지고 막 싸우면서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라크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군인분들 중에 파병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는 유가가 움직였지만 지금도 물론 유가는 움직이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곡물 가격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점은 기후위기 때문에 사실 전쟁이라는 이 단발성 이슈로 보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문가님들께 자세히 또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두 가지 또 거대한 모멘텀이다 보니까 곡물주도 좀 낱낱이 파헤쳐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또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 방송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방송 끝나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저희 2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대단한 막을 올릴 2부 슈팅스타 쇼미더스타 바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국 RNS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무기에 사용되는 중국산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통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희토류 관련주들이 동반 수혜를 받아갔습니다. 동국 RNS는 그중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오늘 4,475원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CI 평가 정보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한은이 빅스텝을 내일 할 것으로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 종목 상승 탄력을 오늘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회사는 채권 추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연체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17% 급등하며 4,685원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베트남 개발 1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 2007년 6월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요즘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나눠주는 형식인데요. 최근에 뚜렷한 호재나 공시 없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여러 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서 매매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지난 7일 거래 정지됐고 오늘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또 한 번 폭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25%까지 급등세를 나타내다가 상승분 대부분 반납하면서 6%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클리어랩 인수가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클리어랩을 인수하게 되면 FDA 인허가 없이 미국 시장에 진단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빠르게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받고 있고요. 한편 또 미국의 메릴랜드주가 이 회사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도 상승 탄력을 더해주면서 오늘장 10% 상승했는데요. 랩지노믹스는 최근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7,430원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력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자세한 의견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저와 함께 그리고 제 양쪽에 계시는 전문가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전문가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공대원 전문가님과 신호주 전문가님 또 오셨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오늘 무대를 뒤집어 놓은 종목들 또 두 종목씩 선정을 해 주셨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과연 오늘 어떤 종목들이 부각이 되었는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공대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 동국 RNS입니다. 지금 히토류 관련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님 지금 히토류 관련주가 왜 갑자기 또 뜨고 있죠? 일단 히토류는 미중 갈등의 대체적인 수혜주죠. 네, 그렇죠. 네, 수혜주로 반영되고 있고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수출을 지금 통제하고 있고 그 후에도 이제 중국산 히토류까지 이제 수출까지 통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기대감으로 좀 수급이 예, 유입된 것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네. 그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중국 미중 무역 전쟁 했을 때 18년도 그때랑도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을 또 이제 다시 뭐 불러오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만도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미중 무역 전쟁이 정말 또 2차전으로 돌입을 하는 것이냐? 트럼프발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제는 또 뭐 바이든발 미중 무역 전쟁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히토류 관련주가 지금 거기에 따라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기대감이죠. 네, 주식은 기대감이죠. 그렇죠. 사실 네. 그러면은 뭐 그때랑 또 다르게 미중 무역 전쟁이 그때만큼 더 길어질 것이냐라는 얘기들도 많아요. 길어진다고 보시나요? 저는 단발성으로, 네, 단발성으로 단기간에 수급이 유입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로 노리실 거면은, 충분히, 들고 가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중국이 사마륨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제 히토류 금속을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생산이나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중국이 대한. 중국이 대부분 하는 거죠, 지금. 생산 네. 같은 경우를. 네. 그런 야. 거에 대한 이제 대체품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아, 네. 히토류 대체품이. 네네. 이제 미국에, 우리 이제 미국 너희한테 이거 히토류 안 줄 거야. 이제 뭐 안 넘겨. 이러면은. 아, 그럼 또 이제 히토류 말고 딴 걸 써야 되니까요. 네. 마그네트라든지, 네.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수혜주가. 네, 부각이 돼서 히토류 관련주가 네, 기대감으로 네. 그럼 마그네트 뭐 이런 게 움직인다는 거죠? 히토류 네. 관련주는 그러면은 보는 게 아니라 마그네트 그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동국 RNS도 좀 몇 개 있고 혹은 이제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예. 머티리얼도 네, 국내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아, 그러면 동국 RNS는 히토류 관련주인가요? 아니면 마그네트 관련주인가요? 히토류로 엮여 있지만은 이제 전기차도 엮여 있고 아, 네. 좀 이제 테마가 많이 엮여 있군요. 네, 많이 엮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아, 자,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동국 RNS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종목 이제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이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과연 이제 한 번으로 끝날까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좀 공략을 해도 될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수입은 이제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요. 네, 그로써 이제 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네, 변동성 크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갭상으로 시작하거나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네, 분할 매수로 항상 대응을 해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좀 갭을 띄우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등락폭이 강하게 움직일 때는 가급적으로 이제 건드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갭을 띄우지 않고
종가 부근에서 스타트를 한다거나 이럴 때 장중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신호주 대표님의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집은 종목 또 베트남 개발 1위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베트남 개발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죠? 뭐 베트남 개발 해가지고 뭐 수익을 얻는 구조인가요? 사실 이거는 뭐 재무제표들 봐도 네. 그냥 어떤 정보도 이제 찾을 수가 없고 심지어 이제 회사 홈페이지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걸 특징주도 좀 가지고 온 이유는 네. 여러분들 그 한 학장이 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우선주하고 이제 품절주가 간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양지사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 이번에는 양지사가 많이 움직였지만은 그 이전에는 뭐 마지막에 이제 우가 붙은 종목이라든지 좀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주식들 위주로 변동성이 컸고 예전에는 뭐 삼성중공 우가 막 50만 원까지 가는 그런 기이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좀 이제 불안정할 때는 좀 이제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이제 기업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단순히 이제 수급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 종목을 특징주로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주의를 하시라고. 예, 왜냐하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로 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우선주라든지 그런 게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장이 조금만 반등 나와도 급락하는 움직임에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매수가를 잘못 책정했으면은 평단가가 정말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의를 하시라고 좀 이제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단타성 이제 네. 뭐 자금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주나 네. 품절주, 양지사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주주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또 올라오기도 대주주 했습니다. 대주주 관련된 이슈가 이제 터져가지고 뭐 수천만 드는 이제 회사잖아요. 네네. 뭐 말도 안 되는 현상이지만은 주식시장에서는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급이 이제 한쪽으로 몰리면은 예 지금은 뭐 상장 폐지돼가지고 네. 없는 GS 인 스트도 암니스 아. 그리고 폴루스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네. 그 종목도 예전에 뭐 9000% 정도 이제 올라 9000%요. 올라주면서 좀 이제 시장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든 게 있는데 그렇죠. 저 양지사도 솔직히 네. 그 이번에 또 제지가 그렇죠, 그렇죠. 많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목재 가격 네. 올라고 해서 그럼 양지사가 이거 제지 관련주로 올랐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 네.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유통 주식이 이제 네. 10%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도 이제 급등이 좀 이제 가능하고 그렇죠. 좀 이제 흔히 이제 핸들링이 좀 이제 가능하다고 하죠. 그런 종목들인데 이미 일단 근데 이 종목을 보면은 아 물론 뭐 수첩이 정말 미래 전망성이 이제 밝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1000% 가까이 올라간 자리에서 굳이 미래를 따지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많을 때 그런 종목으로 앞으로 이제 300% 500%를 노리는 게 낫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을 많이 유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들. 다시 말해서 소수의 자본으로도 주가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매우 위험한 종목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신호주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차원에서 종목을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기에 또 경고 위험 뭐 단독으로 막 급등세 랠리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방금 양지사 같은 이런 종목들 품절주들이 굉장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유혹에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혹에 흔들리시면 안 되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세 번째 종목은 SCI 평가 정보입니다. 채권 추신 관련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다. 방금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도 다크헌터 전문가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공개원 전문가님 이 SCI 평가 정보 실제로 지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수혜를 앞으로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번에도 제가 제주은행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그때 네. 은행 관련주 말씀해 주셨죠. 네, 금융주랑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그때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는 앞으로도 금융주나 뭐 인플레이션, 사료주, 곡물주는 충분히 수급이 단기적으로도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금통위 12일 날 이제 금통위도 이제 발표 예정이죠. 네, 빅스텝이 좀 유력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지금 한 75BP 정도, 네, 75BP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금리가 한 3% 시대, 네, 앞으로 연 말까지 한 3%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금융주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보셔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물론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 향후에 기준금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속도로 가다 보면 뭐 금세 이제 마지노선에 봉착할 것이다. 일부에서도 전문가님들이 뭐 4.75, 3.5, 미국은 4.75, 한국은 3.5 이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막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 미국도 지금 뭐 세 단계씩 올리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제 좀 빨리 종료가 되지 않을까 이 수혜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내년 한 3월달, 네, 3월달까지도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내년 3월까지요? 네, 지속적으로 긴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당장 예상합니다. 양적 완화 할 기미는 안 보이니까. 네, 그럴 만한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예.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는 그런 호재가 없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였나요? 기사 같은 걸 봤는데 35만 가구 정도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채무 불이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SCI 평가 정보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사실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기준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면은 불이행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가파르게 이게 올라가죠. 예, 가파르게 올라갈 때 이 채무 불이행이 좀 심각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SCI 평가 정보를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도 지금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일단 차트 보고 좀 얘기를 해 볼까요? 그러면요. 네. 네. 차트 보시면은 이거는 월봉입니다. SCI 평가 정보 월봉인데 길게 본다면은 전고점이 뭐 5,500원, 5,500원 부근 이때가 2020년도였죠. 2020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한 5,500원, 5,600원 네,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저점을 높이면서 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5,500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네, 아직은 이제 상승을 더 노려볼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SCI 평가 정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채권 추심,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말씀해주셨고요. 바로 오늘장을 뒤집은 종목, 마지막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랩지노믹스 기업 이름이 딱 이름만 들었을 네. 때는 바로 이제 예상이 안 갑니다, 전문가님. 이게 뭐 예. 하는 기업인가요, 랩지노믹스? 최근에 굉장히 뭐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예. 실적이 괜찮은 기업인가요? 실적이 일단은 뭐 괜찮지만은 사실 근데 이게 연속되지는 않거든요. 요즘 오늘 뭐 엠젠바이오도 그렇고 코아스템 그리고 이제 캐모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랩지노믹스는 지금 약간 이제 업종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제약바이오 군에 이제 속하는 업종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제약바이오가 아니었나요? 이전에는 제약바이오가 아니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단키트가 엄청나게 핫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네, 팔렸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또 이제 필수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썼단 말이죠. 그리고 네. 이뿐만이 아니고 제약바이오 이제 섹터들 중에서 돈을 특히 많이 번 기업은 이제 진단키트 사업에 이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 진단키트 사업으로 결국에 돈을 벌었으면은 보통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적자만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바이오 쪽이 적자가 많이 찍혀 있잖아요. 네, 적자가 많이 찍혀 있고 어차피 기술 개발만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강달러 시대에 또 이제 수입을 해오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곳간이 좀 이제 든든한 곳간이 예, 든든한 네, 돈을 좀 미리 쌓아놓은 그리고 랩지노믹스는 오늘 뭐 미국의 메릴랜드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클리어랩 인수 임박 소식에 오늘 급등했다는 이슈를 보여주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하고 우리가 이제 협력을 하겠다. 우리가 이제 협력을 하고 그리고 진단 실험실 요즘 자동화하면은 굉장히 이제 또 핫하지 않습니까? 로봇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코로나 사업에도 코로나 이후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이 자동화 시스템 확장 속도가 요즘은 뭐 물류도 이제 자동화가 되고 공장도 자동화가 되고 이제 뭐 바이오도 이제 자동화
자동화에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사람의 일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좀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랩지노믹스도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이제 하락장인데도 밑에서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뭐 바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한 이제 43% 정도가 올라주었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좋은 종목도 많이 빠지긴 하지만은 요즘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엔젠바이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캐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뭐 상한가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오늘 시장을 흔든 종목은 랩지노믹스도 그렇게 컨택을 해서 왔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아니었지만 이제 제약바이오로 업종 변경이 좀 된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랩지노믹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흐름이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하락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눈여겨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늘어나고 계시고 또 이런 하락장에서 안 눈여겨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는 섹터가 몇 개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봤을 때 랩지노믹스는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천주를 랩지노믹스하고 비슷하지만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을 제가 그래서 준비를 이제 해왔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일단 바닥 구간에서 40%가 올랐다는 것도 지금 뭐 추세도 뭐 단기 매매도 하면 좋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닥에서 사야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파이도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매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뭐 천천히 해도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제약바이오를 매매를 하실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하락장일 때 이제 매매를 해야 나중에 이제 상승장일 때 큰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도 제약바이오를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일부에서 적풍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약바이오 이미 오른 상황에서 매매를 하면 좀 위험하다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랩지노믹스처럼 급등하기 전에 제약바이오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잠시 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 엿보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팅스타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종목 트레이딩이 가능하고요. 최대 5개 종목으로 제한됩니다. 편입 종목이 이제 제한되는 사항은 시총 500억 이하 종목.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몰캡은 우리 전문가님들이 좀 지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주의 환기 종목,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전문가님들 수익률 현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부의 닷컨터 전문가님, 지금 현재 급락세를 좀 보여주는 증시에서 코아시아 마이너스 17% 여전히 이제 보유하고 계시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주대장 전문가님 그린케미칼 유신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총합해서 한 마이너스 11% 정도 포트폴리오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지금 2부 전문가님 중에서 독보적으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고 계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시장의 개파락한 영향인가요? 지금 대모와 석경AT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모두 일제히 오늘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역전을 쓸 수 있을지 우리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장기적인 추세 상승을 노려본다 하셨죠. 그래서 필명부터 상한이십니다. 한국가스공사와 SM, 지금 약손실 구간에 있지만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다음 신호주 대표님 오늘 또 출연해 주셨죠. 이렌텍 한 종목 보유 중이신데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두 종목이 아니라 한 종목만 보유하고 계셔서 시장이 안 좋은 걸 어느 정도 좀 비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렌텍 -7%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 다비드 전문가님 혜성 TPC 현재 약손실 구간 지금 차트 흐름이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슈팅을 보여줄 수 있을지 내일 장세에서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가기 전에 이주연 대표님 지금 현재 전체 전문가님들 중에서 유의미한 이제 수익률을 거두고 계신 유일한 전문가님이시기도 하고 유일한 또 홍일점이십니다. 타이거 일렉 현재 9.7% 사실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 목표가까지 이제 조기 달성을 해주면서 수익률을 달성해 주셨죠. 조일 알미늄이 좀 마이너스가 커진 게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뵙겠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 1부에서 출연해 주셨는데 제약바이오 흐름이 지금 장세에서 투자해야 될 만한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해 주셨죠. 현대약품 더 큰 상승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대원 전문가님 이게 웬일입니까? 편입을 하자마자 매도가 되셔서 현재 대주산업 수익률 0%인데 1위십니다. 역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지키는 게 정답일까요? 우리 전문가님들 과연 지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목,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는 무슨 종목일지 지금 AS 종목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전문가님들을 포함한 전문가님들 전체 수익률을 봤는데 공대현 전문가 이거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보합인데 대주산업 맞죠? 아, 그럼요. 네. 네, 아니 대주산업이 지금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매수가 되자마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어요. 갭을 좀 크게 떠버리다 보니까 바로 목표가 달성이 돼버렸어요. 사실 홀딩했으면 하는 심정도 있으신가요? 지금 그 가격까지 거의 다 왔더라고요. 네. 매수가랑 목표가까지 다 왔죠. 네. 네. 홀딩했으면 내일 막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좀... 아, 이거를 그냥 가져갈 걸 그랬나, 이거 뭐. 근데 가져갈 수는 없었죠, 사실. 목표가를 좀 높게 줄 걸 그랬나. 네, 목표가를 이미 그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쉽지만은, 네,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럼 네. 만약에 목표가를 이제 그렇게 안 줬다고 가정을 하고, 네. 지금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했으면 보유를 하셨을 것 같나요? 목표가를 수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상향으로. 네, 예상. 아, 그러면은 이제 또 공대현 전문가님 수익률이 지금 단독 1등. 근데 사실 이거를 매도를 하셨든 안 하셨든 1위였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매도를 하셨어도 1위고 지금 현재 1위시니까 보합으로 1위신데 매도를 안 하셨어도 지금 가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1위가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역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지키는 게 답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비결이 뭔가요? 지난 방송에서도 금융주나 혹은 네. 뭐 사료주 이쪽을 좀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제주은행도 그 뒤에 지난 방송 이후에도 충분히 시세를 줘서 아마 그때 이후로도 충분히 그 수익률을 한 5%든 10%든 더 추가적으로 주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이고 대주산업도 그때 당시에 좀 눌리면 잡아라라고 한번 언지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좀 눌렸을 때 잡았으면은 더 큰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시키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사실 정말 좀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네. 공개 방송이나 여기 참여하신 아마 시청자분들은 수익이 나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지만 전문가님 포트폴리오는 지금 0%로 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시청자분들은 또 수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단 이거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욕심을 내볼 만도 합니다. 욕심을 내야 될까요?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다면은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해서 네,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도 뭐 많게는 뭐 3,800원에서 3,900원까지도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언지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창 보고 추세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1위에 가 계십니다. 와, 역시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아무래도 곡물주와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적풍 전문가님을 비롯해서 지금 제약바이오와 곡물주를 투자하고 계시는 전문가님들 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말 그대로 이제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지금 사실 좀 정답을 향해 가고 계신 게 아닌가 또 생각도 들고 과연 그럼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러면 또 어떻게 잘 이어가실지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도 기대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럼 상한가 도전주 기대하는 거에서는 아주 목소리를 크게 내주셨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역시 종목으로 말하는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신호주 대표님 종목 AS 만나봐야 되겠죠. 자, 신호주 대표님 이렌텍. 사실 이제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네. 이게 떨어지는 칼날 아니냐 네. 이런 말도 많습니다. 이거 걱정 부식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이렌텍이 마이너스 7%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사실 그때 이거 TV 방송에서도 사실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제가 공략을 하라고 했냐면은 전고점 구간에서 이제 시장이 좀 떨어질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사실 제가 그때 11,000원 정도를 이제 공략 가능한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면은 이제 드디어 저희가 매수 가능한 범위가 온다고. 물론 TV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7%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요거하고 제가 비슷한 차트를 찾았는데 한화 에어도 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좀 미래의 전망이 밝은 이제 우주산업 있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대체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중에 상승장이 되면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추세가 한번 바뀌고 나서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도 추세가 굉장히 좋게 잡지도 못하게 올라가죠. 조금만 이제 기다려보자. 조금만 이제 기다려보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1차 매수 비중을 적게 잡고 조근조근히 이제 모아가는 매매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메타에서 메타버스 관련 이제 포럼을 열고 연속해가지고 메타버스에 관련한 재료는 이제 지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11월에도 있고 그 다음에 12월에도 있고 그 다음에 1월에도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재료가 붙어주는 만큼 이 종목은 끝까지 좀 들고 가시기 바랄게요. 네, 대회가 끝나기 전에 올라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전문가님, 대회 끝나기 전까지 기대해도 네. 되겠죠? 대회 끝나기 전까지 재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담을 수 있는 좀 아. 이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인내심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빠르게 갔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공대원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면 좀 선방을 하고 계신데 지금 AS 해주신 이렌텍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이렌텍이요? 예. 곡물주를 투자하신 전문가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메타버스 지금 뭐 AR 글래스 그거 말씀하셨던 거죠? 메타에서 나오는 그거와 이제 로봇 이제 로봇 두 가지. 쪽까지 네. 어떻게 보면 좀 성장 쪽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성장주는 상승장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하락장에서는 여전히 이걸 곡물주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해봐도 좋겠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매매 포지션에 맞게끔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본인의 매매 포지션이 단타로 대응을 할 건지 아니면 단기 스윙으로 할 건지 네, 그 포지션에 맞게끔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네. 매수세가 좀 몰리는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이 다소 걸리지 않을까. 시간이 네. 다소 걸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신호주 전문가님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대회 끝나기 네. 전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역추세 종목에서도 시세 네. 반전으로 여태까지 수익을 좀 많이 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겁내지 않아도 좋을 만한 기업이다. 저는 하나도 이제 겁나지 않고 오히려 예. 이런 쪽에서 시세 반전이 나오면은 그때 잡을 걸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사실 개인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더 위하시는 종목 선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매 성향이 짧게 가느냐 길게 가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이렌텍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향후 증시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사실 이렌트가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네. 과연 이 종목이 이렇게 역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왜 눈여겨봐야 되는지 네. 얼마나 좋은 기업이길래 그런 것인지 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네. 좀 디테일하게 많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도 제가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왜 그 사업에 이제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 투자 포인트를 좀 이제 짚어드릴 거고요. 오늘 그리고 증시가 많이 밀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인내심이 거의 이제 좀 바닥 상태이시거나 그렇지, 인내심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로 본 건데 전월 대비해가지고 지금 9월이 얼마 시작되지도 않았잖아요. 10월, 10월, 예. 네, 10월이 얼마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네. 계좌 숫자가 45만 개가 줄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45만 계좌가 사라졌다고요? 네, 이게 주식을 이제 떠나신 거거든요. 아, 계좌가 45만 개가 증발했다. 네, 그만큼 와. 이제 증시를 떠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한테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이제 논리적으로 잘 이게 전달을 해드릴지 오전에도 제가 한번 다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호주 대표님 온라인 공개 방송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45만 계좌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역발상 투자를 했을 때 역사는 되풀이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호주 대표님의 해결책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여러분들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9시 방송이죠. 네. 예, 9시 방송에서 신호주 대표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 지금 불꽃 튀는 두 전문가님들의 1위 탈환을 위한 도전주를 만나봐야 되겠죠. 잠시 후에 두 전문가님들의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익률로 말해라 슈팅스탁의 쇼미더스타. 여러분들 종목을 보여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를 보여줘. 오늘 또 공대원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보여주시죠, 전문가님. 아, 네. 제가 내일 추천해드린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네. 뭐 하는 기업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 있고 역시 아직... 마찬가지로 히토류 관련주. 네. 그럼 이 기업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뭐 마그네트 그쪽인가 아니면 맞습니다. 제대로 네. 히토류 쪽인가요? 맞습니다. 마그네트 쪽이요? 네, 그쪽입니다. 아, 예, 예. 그쪽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고. 유일 생산 수출. 네. 예.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죠. 미중 갈등은 지속적으로 네, 살아 있고 모멘텀도 살아 있고 그리고 반도체 수출도 이제 통제가 됐으니 히토류도 이제. 통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매수를 할 때 수급이 매수를 할 때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할 때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쏠릴 때 단기적으로 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 293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오늘의 저가인 2830원 잡고 목표가는 3200원 잡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 가격 전략 2930원 이하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200원, 손절가는 283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중국에게 반도체, 치포 동맹이라는 얘기로 성공을 펼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역공, 이제 후공으로서 지금 히토류라는 공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첨예한 대립구도 우리가 주목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거기에 따른 중국의 후공, 히토류 공격에 맞선 이 수혜주,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을 제시해 주셨는데 과연 내일장 그리고 향후 흐름에서 상한가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거듭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여기에 맞서는 신호주 대표님의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 역시 만나봐야 되겠죠. 오늘 공개 방송도 있으신데 네. 지금 이렌텍의 수익률은 조금 이제 느려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일주일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 예. 더 빨라야 됩니다, 전문가님. 내일 네. 상한가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이제 짧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이제 준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준비한 종목은 뭐 나와 있겠지만은 수젠텍입니다. 지금 일단 보고 계신 거는 신풍제약의 차트거든요. 신풍제약도 위에서 보면은 그냥 이제 마이너스 뭐 91%죠. 오늘 뭐 3.7%가 뭐 하락했는데 정말 이제 마이너스 90%. 근데 이런 게 지금 제약바이오에서는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적 같은 게 이제 좀 좋아야겠죠. 오늘 그나마 좀 이제 자리를 잘 지켜주던 게 예전에 정말 핫했던 종목 중에 HLB라든지 그리고 이제 HLB 생명과 그런 게 떨어졌는데 자리를 그래도 잘 지켜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진단키트도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유명했던 시젠이라는 기업이 오늘 그냥 거의 보합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수젠텍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 이거 공통점을 보면은 오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근데 공통점을 한번 잘 삼켜보면은 아 진단키트처럼 이제 좀 이제 재무 구조가 좀 안정적인 회사들은 랩지노믹스는 오늘 급등까지 이제 나와 주었죠. 그게 든든한 곳간으로 이제 시너지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진단키트로 인해서 벌어둔 돈으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할 수가 있고 또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수젠텍이라는 종목은 코로나 진단키트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기업인데 이번에는 뭐 알레르기를 이제 진단한다. 최근에 이제 시젠도 원숭이두창 관련해가지고 진단키트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진단키트로 인해서 역시 이제 시장 수요가 좀 이제 기대되는 품목이고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65,800원이었는데 지금 만 원도 깨졌습니다. 9천 원도 깨졌고 지금 8천 원 구간입니다. 그리고 일반 제약 바이오 종목군보다 이제 파이프라인이 좀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진단 키트는 이제 같이 하면서 동시에 임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약 바이오군보다 안정적이면서 이제 수익도 크게 기대해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제 8,870원 이제 이하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이제 11,0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000원까지 잡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주 대표님 지금 현재 수젠텍 종목 뭐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이 두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대원 전문가님의 유니온 머티리얼 중국의 희토류 규제에 관련된 수혜주로 준비를 해주셨고 최근에 또 강하게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로서 신호주 대표님께서 수젠텍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두 전문가님께 제가 질문 하나씩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제 네. 미스코리아 이제 결승전에서 단골 멘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1위 누가 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전문가님께 좀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네. 자 내일 과연 유니온 머티리얼과 수젠텍 어느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지 두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공대현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제가 들고 온 유니온 머티리얼이지 않을까 그렇게 아 그런가요? 좀 네. 이제 그런 우리 또 신호주 대표님 종목 역시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런 멘트는 없나요? 아 물론 좀 길게 보면은 길게 보면 네,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횡보 구간인데 네. 네 지금 8,370원을 제시해 주셨죠? 네네. 네 그 부근 그 부근에서 지금 뭐 9,100원 이 부근을 지금 계속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 중인데 여기서 지금 횡보하다가 네, 횡보하다가 지금 이가 백신이라고 오늘부터 백신을 받기로 했죠. 그런 영향 때문에 좀 단발성으로 제약주라든지 바이오가 좀 오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생각도 들기도 해서 요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래량도 네. 좀 다소 적고. 아 거래량도 적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이 좀 먼저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현재까지 이제 1위이시기 때문에 설득력이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저처럼 그냥 이제 바닥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는 네. 유니온 머티리얼은 한 이제 2,700원 정도 오면 그때부터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속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이제 못 잡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돈도 없고 거대 자체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호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을 해버리면 결국은 이제 못 잡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요즘 뭐 20%가 올라도 거래 대금이 10억이 안 돼요. 그런 그렇죠. 종목들도 이제 낙폭과대 중에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선취매가 아니면 거의 잡을 수 없는 방식이어가지고 일단은 나중에 저도 뭐 정추세 뭐 단타는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시세 반전을 좀 노리는 게 낫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좀 대회 초반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장기적으로 혹은 이제 뭐 한 2, 3개월간 꾸준하게 올라갈 만한 선취매 종목을 먼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호주 대표님께서 오늘 이제 수젠텍을 준비해 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무래도 최근 흐름이 양호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공대원 전문가님은 유니온 머티리얼이 먼저 갈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신호주 대표님 이제 네.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께서 네.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내일 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빅스텝이 어느 네.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 증시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 미국 선물 같은 게 마이너스 1% 정도 빠졌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보면은 거의 만 포인트 그 구간에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좀 걸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뭐 지지받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은 항상 지지받던 구간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이탈을 해주고 여기 구간 있죠. 여기 구간에서도 충분한 이제 변동성을 주면서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발적으로 이제 너무 거기에 동요돼가지고 내가 투매에 동참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시장이 지금 거래량 없이 떨어진 만큼 거래량 없이 상승 나오면은 그 상승도 굉장히 이제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구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커플링이 이제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음봉이 떨어질 때보다 나중에 시장이 정말 우습게도 3, 4거래일 정도만 상승이 나와주면은 여태까지 손실폭은 다 메워줄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주도주 그게 여러분들 그 계좌에 있는 종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매에 동참을 하시는 게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종목에서 이제 수익 중인 게 있으면은 내 계좌에도 긴축이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현금을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종목이 있다면은 홀딩과 이제 보유 전략을 택함으로써 손실을 좀 줄이는 포지션으로 이제 나아가시면은 아, 이 하락장을 좀 이제 손실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장세에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방금 신호주 대표님의 이제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대원 전문가님, 내일장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갭 메꿀 수 있을까요? 다시 말아 올릴까요,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국채금리라든지 네.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든지 혹은 뭐 원달러 환율도 다시 20원 이상 좀 강세를 보이는 점 이런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PPI라든지 CPI라든지 발표되는 이벤트가 너무 많죠. 금통이라든지 그런 뭐 북한 도발이라든지 이런 악조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게 투심이 좀 위축되는 요인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오늘은 전기차 수요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혹은 뭐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 그런 쪽은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시가 아무래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누군가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길을 제시해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오늘 또 신호주 대표님 또 네. 귀중한 자리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예전에 이제 패닉장 때가 리먼 사태가 있었고 유럽발 금융위기가 있었고 뭐 닷컴버블도 있었지만은 지금 뭐 퍼센테이지로 한번 계산을 이제 때려보니까 지금 있는 하락장이
거의 탑2에 이제 꼽더라고요. 원래 아, 탑3였는데 이번에 탑2? 그거를 네, 지금 탑2. 네, 그리고 이 밀물하고 이제 썰물과 같아가지고 코로나 때 엄청난 유동성 장세도 그때는 손실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장세였잖아요.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이제 빠지고 있는 때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지 손실 없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승하고 이제 하락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승장이 30%면은 언제나 70%는 이제 하락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손실 중인 종목을 어떻게 이제 솔루션을 이제 할 것인지 포트폴리오 이제 중간 점검이 이제 필요할 때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치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역사든 되풀이 된다는 점, 그리고 제가 그거를 좀 이제 경제학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호주 대표님 온라인 공개 방송,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모두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오늘 슈팅스탁 2부까지 시간 모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